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해상 운송에 관한 총론적인 이야기와 그다음에 운송 계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먼저 해상 운송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보겠는데요. 자, 우리 그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책임 제한하고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커다란 배 하나가 이걸 가지고 엄청 이그큰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침몰됐다. 이 배가 침몰됐다. 그리고 여기에 선적되어 있는 이 물건에까지 전부 배상을 다 해줬다. 그러면 이 해상업자, 해상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 이 선주들, 우리가 말로 대표하는 게 선주라는데, 이배 주인들의 책임을 완화시켜줘서 회사 운영을 좀 하자. 왜냐하면 바다에는 여러 가지의 있던 리스크가 있다. 그렇죠? 육로와 달라서 바다는 뭐 폭풍이 있다든지 파도가 있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암초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책임을 제한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상법도 91년 이 상법 개정 시에 금액 책임주의로 이론했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주 책임인 제한에 관한 여러 입법주의가 있는데, 이제 유보주의가 있고 선가 책임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집행주의가 있고 금액 책임주의가 있고 선택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법은 이 입장에 금액 책임주의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지만, 굳이 모르셔도 우리 상법은 어느 입장에 취하고 있는가, 그 입장에 관한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위부주의. 자, 위부란 말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미 공부를 하셨죠? 들어보셨죠? 자, 어디서 배우셨죠? 해상보험 공부하실 때 보험 위부를 갖고 공부하셨습니다. 보험 위부라는 거 뭐죠? 보험에 맡겼던 그 선박이 행방불명이 묘연하다든지 그럴 경우에, 자, 그 배에 관한, 그 선적, 배 플러스 배에 실려진 모든 물건에 관한 권리를 다 너한테 넘겨준다. 포기하는 대신에 거기에서 약정한 금액을 주라. 라고 하는 게 보험위부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위부지도 뭐냐면, 위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위부라 하는데, 즉, 선박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끝까지 집니다. 그렇지만 이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산출물이죠. 따라서 선박과 운임,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소유권을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이전한 경우는 책임을 면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자, 이 배가 가죠? 그러면 배가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 선박이 있죠? 그다음에 선박을 운행하면서 생기는, 물건을 실어다 주면서 생기는 뭐가 있죠? 운임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여러 가지 권리가 있을 겁니다. 뭐,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가. 근데 이 선박과 관련된 이 모든 것을 책임을, 자기가 이걸 다 포기하는 대신에 책임을 면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위부주의고요. 선가 책임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선박이죠. 선박의 가격이죠. 선박의 가격을 한도로, 그렇죠? 이 선박의 가액과 그 선박 위에서 생긴 채권액을 한도로 인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죠. 집행주의라고 하는 것은 선박 관련해서 그 채권자는 오직 그 해산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을 할수 있고 육산에서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건데, 그다지가 의미가 없죠. 즉 무슨 말이냐면,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 채권에 관해서는 그 선박과 관련된 그것과 관련해서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바다와 동떨어진 선박 소유자의 다른 재산, 육산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말들이 생소한데, 육지에 있는 선박 소유자의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 상법이 취하고 있는 금액 책임주의는 뭐냐? 자, 이건 뭐냐면 항해 단위가 아닌 사고 생길 때마다, 그 사고마다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하고,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톤당 얼마로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만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배우게 되는데, 예컨대 1kg당 ESDR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선적당, 단위당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컨테이너 하나에당 얼마씩 이렇게 책임을 진다라고 한도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박이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을 때 사고 생겼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 안에, 예컨대 컨테이너 하나를 예컨대 우리가 500SDR, Special Draw Right 해가지고 특별 인증권이라고 그랬죠. IMF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러면 이 500SDR로 책임을 한도로 묶었다. 근데 실제로 여기 들어있는 재산적 가치는 예컨대 만 SDR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선주는 500SDR로만 책임을 제한해 준 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금액 책임주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주의는 역시 선박 소유자의 무한 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선박 소유자는 위부주의라든가 성과 책임주의, 금액 책임주의 등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상법의 입장은 이 금액 책임주의 있다. 이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우리 상법의 입장에서 이제 쭉 발전사가 오는 건데요. 어찌됐든 이제 우리 상법에서는 이 금액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2007년 개정상법에도 이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따라서 금액 책임주의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차이가 뭐냐면 여객의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 제한을 국제조약에 맞추어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만 차이가 있고 기본적으로 금액 책임주의에 입각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을 대해서 주체가 누구냐? 자, 선박이 이렇게 바다를 항행하고 있습니다. 잠기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자, 나는 이 책임 우리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거를 예컨대 이 선적당 500SDR이면 500SDR 이런 식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한도 책임 한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당연히 선박 소유자는 들어가겠죠. 그렇죠? 선박 소유자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박 소유자에 준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용선자라든가 선박 관리인, 선박 운항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책임 한도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이 선박 소유자인 경우, 그 다음에 무한 책임 사원, 이런 사람들도 역시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장, 회원, 도선사, 그 밖에 선박 사용인 등 이런 사람도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이미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회원,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장 밑에서 바단 일을 하는 사람이죠. 회원, 해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도선사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육지에 가까이 왔을 때 그 배 지리를 잘 아는 바다 지리를 잘 알아서 배를 안전하게 이끄는 사람을 도선사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선장을 마친 사람들이 한다고 그랬죠. 그 밖에 선박 사용인 이런 사람들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선박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좀 광범위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선박 소유자가 있지만 선박 소유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용선자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다음에 그 선박에 속해 있는 직원들, 예컨대 선장뿐만 아니라 사용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전부 주장할 수 있다. 심지어는 이 해난 구조자도 이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난 구조 시의 구조 활동은 물론 침몰 구조뿐만 아니라 침몰, 난파, 자초 또는 유기 그 밖에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이라든가 그 선박 안에 있었거나 있었던 적하 그 밖에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무해조치 등 이와 여러가지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게 한 모든 조치가 이 구조활동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구조활동에 했을 때 이 말은 이 구조활동뿐만 아니라 순수한 의미에서 구조활동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가지의 어떤 활동과 관련되어서 그러한 영역을 제공한 자도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난 구조자가 구조 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과실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역시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조자 또는 그 피용자의 구조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 상해, 재산의 멸실이나 훼손, 계약상의 권리 외에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및 그러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구조자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 책임 제한 채권. 자,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라든가 또는 손해 발생에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자기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해서는 책임 제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원칙적으로 책임 제한을 하는 책임 제한을 선주에게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 제한을 인정해 주는 것은 해상 리스크, 해상에 관련된 여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에게 어떤 정책적으로 책임을 면제해 책임을 제한해 주려고 하는 건데 선박 소유자가 무모하게 또는 일부러 막 이렇게 위험을 야기시킨 경우 그러한 경우까지 그러한 책임 제한을 인정해 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여기서 판례는 책임 제한에 관한 어떤 주관적인 요건은 책임 제한의 주체별로 판단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박 소유자가 있고 용선자가 있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을 때 책임 주체가 있을 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끈끈이 개별적으로 선주 책임 제한에 관한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선박 소유자 등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 제한 채권, 즉 책임 제한 채권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상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 첫 번째가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에 물건의 멸실이라든가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즉 다른 말로 하면 선박뿐만 아니라 선박의 운항과 관련해서 사람의 뭐죠? 사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사망 말고 뭐가 있죠? 신체 상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선박도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이 있겠죠. 그 물건. 물건에 관해서 이 물건이 어떻게 될까요? 멸실, 훼손, 또는 여러 가지 경우에 여러 가지 손해를 입힌 경우. 이런 경우에 모두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임 제한 채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운송물, 여객 또는 수화물의 운송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그래서 운송물 플러스 그다음에 보다 지연으로 인해서 생긴 손해.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도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외에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인해서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이 부분도 역시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가 있는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의 채권이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이런 경우는 전부 뭐다? 책임 제한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판례도 고의라든가 무모하게 어떤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이런 경우는 역시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가 없고 주체별로 판단한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자도 아까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조자에 대한 책임 제한 채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구조와 이제 여기 포커스가 구조와 관련되겠죠. 그래서 구조와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의 사망, 신체 상해, 재산의 멸실이나 훼손, 계약상 외에 권리 외에 그 다음에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이런 거는 전부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동일한 내용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이것도 같고요. 조치 결과로 인해서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이것도 다 동일합니다. 다만 구조활동은 뭐 그 어떤 위난에 처했을 때 그것을 구조하기 위한 것이지 물건을 적극적으로 나른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런 경우는 이 구조활동과 관련이 없는 운송물 여객 또는 수화물의 운송 지연으로 인한 채권 이건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죠. 이것은 해난 구조자가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 역시 이것도 해난 구조자는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구조 활동을 선박으로부터 행하지 아니한 구조자 또는 구조를 받는 선박에서만 행한 구조자 즉 무슨 말이냐면 배가 이렇게 두 척 있다고 했을 때, 자, 이게 배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배를 구조를 도와줘야 돼요. 근데 여기 있던 배에 있던 사람이
에깃트배에 있던 사람이 자 구조활동을 구조활동을 선박으로부터 행하지 아니한 구조자. 그래서 여기서 구조활동을 한 게 아니고 밖에서 구조활동 하거나 그 다음 이 배 안에서만 구조활동 한 사람은 뭐다? 이것을 1500톤의 선박에 의한 구조자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각각 그 톤수에 따라서 저기 책임이 달라집니다. 책임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500톤의 선박에서 구조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할 수 있는 한도가 이것에 의해서 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조자의 책임 한도액은 구조선마다 또는 구조활동을 선박으로부터 행하지 아니한 구조자 또는 구조를 받는 선박에서만 행한 경우는 구조자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대해서 미친다. 그래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채권. 자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무제한 책임을 져라 하는 거죠. 무제한 책임을 져라.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그 관련된 여러 가지 그것은 뭡니까?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소유자,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들을 뭔가 보호해줄 만한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한 경우가 뭐냐면 첫 번째, 선장, 회원, 그 밖에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 선박 소유자에 대한 채권, 이런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자, 선박이 이렇게 있는데 선주 같죠? 선주라고 하는 선박 소유자입니다. 자, 이 사람의 책임인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돈 달라고 하니까 선주 책임 제안을 주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이런 경우는 이 상속이라든가 피부양자, 그 밖의 관계인의 선박 소유자에 대한 채권, 이런 경우는 이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주장했을 때 선주가 자기의 선주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난 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및 공동훼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 이런 경우도 역시 이런 것은 그 관련돼서 해난 구조에서는 해난 구조에 관해서 상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법에 이 별도의 책임 한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따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해난 구조의 보수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 가액을 초과하지가 못하겠죠. 당연히. 예컨대 해난 구조에서 구조해진 그 가치가 예컨대 1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조로 200만원 달라 하고 하면은 말이 안 되겠죠. 선박 이 물건 주인한테는 이 맥시멈 그 물건 가치까지만 이 구조를 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공동훼손의 분담 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화를 인도한 때 현존하는 가액에 한대해서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류오염 손해에 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이 있기 때문에 역시 유류오염 손해에 관한 채권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 그 관련된 법에서 책임 한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즉 그 관련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상법에서 이것을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책임 제한 채권에서 이 배제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그 밖에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었거나 있었던 적하, 그 밖에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 그렇죠? 이런 경우는 역시, 책임 제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판례에서 이제 왜 이 법에 대해서, 책임 제한 채권을, 배제를 했냐라고 봤을 때, 자, 이 규정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선박 소유자에게 해상에서의 안전, 위생, 환경 보존 등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그 제거 등의 의무가 부과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러한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선박 소유자에게 난파물 제거 채권에 관해서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을 하자는 거죠. 자,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
이 배가 항해를 하다가 오염물을 바다에 이렇게 떨구어 놨습니다. 둥둥 떠다니죠. 그럴 경우에 자 이것을 뭡니까 제거를 해라고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죠. 그래서 법적인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 이 사람 이것을 누가 다른 사람이 제 3자가 이것을 치웠다고 가정합시다. 이 제 3자가 치우고 나서 이 사람한테 야 돈 내놔 내가 이걸 해줬으니까 돈 내놔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래 돈은 주겠지만 내가 우리 난 법에서 보호받는 즉 책임이 제한되는 그러한 선주이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돈을 물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제한된 금액만큼만 물어줄게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즉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가 없는 채권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 법에서 어떤 그 바다에 침몰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에 어떤 그 선박 바다에서 오염 물질을 제거할 의무를 부여한 경우 그런 경우는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 손해에 관한 채권 역시 원자력 손해 배상법에 의해서 역시 책임 제한을 별도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배제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타로 이 선박 소유자의 자신의 고의, 역시 고의면 뭡니까? 이거는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상법상 선박 소유자의 면책 규정이나 유한 책임에 관한 규정은 선하증권상 면책 조항이나 책임 제한에 관하여 정한 경우가 아닌 오로지 운송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에만 적용되고 당사자사의 이를 불법행위에도 적용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당연히 불법행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자, 이건 뭐다? 기본적으로 계약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행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것이 책임 제한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당사자 간에 자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계약의 경우처럼 우리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계약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이 당연히 불법행위의 경우는 이것이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이것은 뭐냐면 계약상에서 운송을 하는 운송업자 즉 해상 운송인을 선주, 선박 소유자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책임을 완화시킴으로써 해상 운영을 계속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는 계약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있어 책임 제한을 주장하는 건데 불법행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것은 그 선박 소유자 등의 뭡니까? 고의로 인해서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런 경우는 뭡니까? 이런 경우는 이것을 당연히 주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의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해서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당사자는 합의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한 경우는 준용할 수가 없다.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겠죠. 자, 우리 판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운송인이 화물 운송 중 자기나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해상물을 화물을 멸실 또는 훼손시킨 경우 화주는 운송인에 대해서 운송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경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청구권 경합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운송인에 대해서 화주는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크게 뭘 배웠죠? 자, 해상 운송인은 뭘 따른다? 위험이 따른다.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 리스크 위험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완화시켜준 게 뭐냐면 책임을 완화시켜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완화시켜주는데 이 책임을 완화시킬 때 이 책임 완화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선주죠. 선박 소유자. 그 밖에 용선자. 그 다음에 해난 구조자,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선장이라든가 회원 등 선박 사용인도 이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책임 제한 채권에 책임 제한 채권인 뭐가 들어가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책임 제한 채권에 들어가려고 하면 뭡니까? 운송 계약을 하면서 운송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 책임 제한 채권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빠지는 경우, 여기서 빠지는 경우 뭐가 있죠? 예컨대 불법행위라든가 고의로 의한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빠지고 그 밖에도 이 법에서 일정한 경우는 그것을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 법에서 다른 법에서 그것을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런 경우는
그 법에서, 그 별도의 법에서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데 다시 상법에 와서 책임 제한을 또 주장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불합리하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이 빼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 책임 제한의 필요성과 주체와 그 다음에 책임 한도액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계속 그 관련된 공부를 하도록 하지요.